알파 공략 좀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제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이은 관련주로 1등 번째 테스트 전문 업체인 테슬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1,900억 원에서 약 한 높게 잡는 곳은 한 2,000억까지도 이제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작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5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은 이제 3,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한 번 50% 이상의 성장이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과 올해 이제 조금 대규모의 투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장비 증설을 했는데요. 작년에 1,500억 그리고 최근에 올해죠. 올해 이제 300억까지 총 1,800억 원으로 거의 작년도 매출 이상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내년 이제 신규 물량 증가와 이제 이로 인한 매출 확대가 이제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전방 산업의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자체 설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최대 고객인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AMD와 협업을 해서 신규 AP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 세트 업체들에도 요테스나가 해당 제품을 공급에 대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Z폴드3와 Z플립3가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스펙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 그리고 대당 카메라 이제 탑재 대수죠. 뭐 예전에는 카메라가 하나였다가 지금 뭐 3개, 4개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질과 양, P, Q 모두 다 증가하는 모습에 따라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매출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좀 보면은 박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좀 여기 저점 부분에서 3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4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4만 원이 안 깨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고점을 기록한 5만 원대 후반부터는 6만 원은 좀 쉽게 못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올해 이제 상반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아직까지 좀 재미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은 현재는 이제 박스권에서 상단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 회사의 투자나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테스나 소개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